미녀 이장님이 트랙터를 아주 수준급 이상으로 잘 몰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여기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추항리 가래울 마을이에요. 호두나무가 많았다는 그 옛 이름이죠. 정겹잖아요. 이장님이에요. 맑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출발합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트랙터 몸뚱이보다 짐이 더 많네요. 앞에 비료 14포에다가 뒤에는 또 통목을 달았어요. 이게 번지 역할이에요, 번지. 약간 기울었네.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드디어 나도 출발을 합니다. 한 3km 떨어져 있어요. 일단 포장도로를 지나고 있어요. 장량리 2구 징계마을 언덕길을 지나 내려가고 있죠. 곧이어 나타나는 공장지네를 지나고요. 또 축사지네를 지나니 드디어 내 뜰이 나타납니다. 농로지요. 여기는 좁아요. 싱그러운 아카시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향기가 참 좋아요. 멀리 이웃논에도 써레질을 하고 있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중 한 커트를 잡아봤어요. 돌발 사태가 발생했어요. 트랙터가 기우뚱해가지고 수로에 처박힐 뻔했어요. 이웃 마을의 이장의 도움으로 대형 트랙터가 등장했어요. 그걸 로프를 걸어서 잡아당겨서 끌어올렸어요. 여성분이라 후진에는 약간 미숙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작업을 저는 그 옆에 논 이제 비료 뿌리고 로타리질 그 초벌 로타리는 제가 이렇게 해줬었고요. 드디어 미녀 이장님의 환상적인 트랙터 몰기를 보세요. 지금의 작업 내용은 전문 용어로 번지질이라고 해요. 기존의 로타리 뒤에 그 통나무를 길게 매달아가지고 그 중량이 있죠. 그래서 로타리를 치고 나면 가로 흘러내리는 것을 쫙 그냥 고물개 같이 평평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흙이 돌출되면 위로 풀이 자라죠. 2시간을 이제 건너뛰어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보이죠? 이렇게 흙이 그 물 위로 올라오면은 우렁이를 집어넣어도 뜯어먹질 않아요. 물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싹 문질러 나가면서 이제 0점대가 되는 거죠. 평하게 고르기 작업이에요, 이게. 처음에 트랙터를 빌려다가 같이 하자고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볼까요? 뒷모습이 이거예요. 설명드린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서 미녀 이장님의 모습을 보실래요? 아, 한 바퀴 더 해야 되는데요. 완료지하더니 더 하겠다는 얘기했어요. 10분을 더 건너뛰어서 드디어 이 논은 완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논이요, 3km 떨어져 있는 그 마을로 왔어요. 다섯 마지기 짜리요. 이제 같이 작업을 해요. 저는 일단 초벌 해놓고 마지막 번지질은 이장님 모거치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랑 팀워크 잘 맞아요. 되게 안 맞는 경우 있는데 아주 뭐 잘 하시네요. 처음에 그 어설프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두 단위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그 좁아서 힘들 것 같아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저는 초벌 해놓고 이장님은 마지막 단계 번지질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딱 맞게 잘 하고 계시네요. 내가 할 일은 다 마쳤고 2차 이장님 모가치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머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농업이에요. 이상 미녀 이장님의 트랙터로 작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